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UV 프로젝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프로젝트 노드는요, 나중에 3D 합성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방면에 쓰이는 노드이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굉장히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혀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큐브를 자,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큐브를 매핑을 한번 해보시면요, F. 자, 다음과 같이 큐브가 매핑이 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큐브가 매핑이 되고요. 자, 알파 채널이 없으니까 셔프를 통해서 알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채널이 자, 이렇게 없으면요. 알파가 없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요. 알파 채널이 이렇게 있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3D의 특징이에요. 알파 채널이 없으면은 매핑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시고 자, 있으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시니까요. 나중에 매핑을 했을 때 투명하게 보이신다 그러면 알파 채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의 여섯 방면이 다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트랜스폼으로 자,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요. 10단위로 이동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이동이 되고요. 자, 실제 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블랙 아웃사이드를 꺼주면요, 큐브 매핑에서도 이렇게 블랙 아웃사이드가 꺼진 상태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블랙 아웃 켜줄게요. 아니면은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자, 다음과 같이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케일을 움직이시면요. 그 스케일을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핑이 되고 있죠? 자, 스큐 똑같이 동작하고요. 자, 나머지도 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큐브에 UV 프로젝션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한번 매핑을 해볼게요. 3D 탭에 가시면요. 자, 여기에 자, UV 프로젝트니까 쉐이더 맵에 있겠죠? 자, 프로젝트 3D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UV 타일 있고, 그리고 모디파이, 자, UV 프로젝트 여기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자, 그래서 UV 프로젝트 노드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자, UV 프로젝트.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지금 같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상태인데요. 제가 플래너 상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 상태로 UV 프로젝트를 넣으시면요. 이렇게 플래너, 말 그대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플래너 상태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플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X, 여기 좀 좌표가 보이시죠? 자, 좌표를 좀 보기 편하도록 한번 놓아볼까요? 자, 아까 거꾸로였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X, 그리고 Y. XY 평면, 여기 당연히 뒷면에 이렇게 반대로 지금 매핑, 뒷면에 이렇게 매핑이 되죠. 그대로 투영돼서. 자, 그리고 매핑을 제가 YZ로 바꾸면요. 저 옆면. 그리고 ZX로 바꾸면은 이 윗면. 그리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게 바로 플래너 형태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플래너 형태로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다시, 자, 퍼스펙티브하게 매핑을 하면은 이렇게 퍼스펙티브 형태로 다시 매핑이 되는 거죠. 원래 형태대로, 큐브 형태대로. 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리컬로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스피어리컬로. 자, 아, 참. 매핑을 한 다음에요. 플래너로 매핑한 다음에 U 스케일은요. 가로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로의 스케일, U 스케일, 그리고 V 스케일은 세로의 스케일. UV, 그래서 UV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스피어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핑을 하면 스피어리컬러 매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스피어리컬러 매핑이 되죠. 자, 이렇게 스피어리컬러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UV 프로젝션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플래너라면 이렇게 플랜 형태로 매핑이 되고요. 뒷면도 이렇게 플랜 형태로 매핑이 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플랜 형태로 매핑이 되고, 그리고 자, ZX 하면은 말 그대로 위아래가 플랜 형태로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XY 일단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U 스케일, V 스케일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스카이 같은 거 매핑할 때이 면만 만약에 매핑을 하고 싶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매핑을 하셔서 스카이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블랙 아웃사이드가 없어서 그런데요. BLACK 블랙 아웃사이드 노드를 붙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한쪽 면만 매핑을 하고 싶으시면은 UV 프로젝트에서 얘를 자, 프론트 또는 백. 아, 이쪽은 얘가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트 하면은 U가 플립플랍 형식으로 이렇게 인버트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자, 원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스피어리컬로 매핑을 하는 거고, 자, 스피어리컬로 매핑을 해보시면 이렇게 360도 이렇게 스피어리컬로 매핑이 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매핑이 되죠? 자, 아, 이 프론트와 보스의 명령이 안쪽하고 바깥쪽의 명령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자, 실린더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실린더. 자, 그래서 매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린더리컬로 이렇게 매핑이 돼요. 자, 실린더 이렇게 매핑이 되고, 탑하고 보통 이렇게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실린더리컬로 매핑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UV 프로젝트 노드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요. 자, 실린더리컬로. 자, 매핑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자, 실린더리컬로 이렇게. 자, 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매핑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V 인버트 시키는 것도 동작 작동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피어리컬 매핑을 이렇게 조율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스피어리컬 매핑. 자, 그래서 나중에 스피어리컬 매핑으로 자, 0.5만큼 매핑을 한 다음에 스피어 자체를 제가 만약에 자, 하이트, 레디우스 그리고 자, 스케일 만약 이만큼 이렇게 키우면요. 1, 자, 1, 2, 자, 그래서 이렇게 스피어리컬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UV 프로젝트 노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다시 잠깐 큐브 잠깐 볼게요. 자, 큐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V 프로젝트를 큐브에 연결을 하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플랜으로 매핑을 하겠습니다. 플랜. 플랜으로 매핑을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플랜, 나머지 거 그냥 지워볼까요? 아, 자, 이제 제대로 나오죠? 자, 플랜 형식으로 매핑을 했고요. 자, 그리고 UV는 자,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아웃사이드 이렇게 꺼줄게요. 자, 플랜 형식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엑시스가 있죠? 엑시스. 자, 이 엑시스가 바로 자, 말 그대로 엑시스 포인트 역할을 하는데요. 카메라가 연결이 돼도 되고요. 그리고 엑시스란 노드가 연결이 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엑시스 노드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요. 이 엑시스를 통해서 UV 좌표를 자,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컨트롤 되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Z축으로 지금 의미가 없죠? 이렇게 컨트롤 되고요. 로테이트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도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엑시스 노드를 통해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엑시스의 사이즈를 이렇게 컨트롤하면 얘가 같이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돼요. 자, 그래서 엑시스 노드를 통해서 나중에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인풋을 통해서 카메라 프로젝션 형식으로도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많이 쓰이는 노드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UV 프로젝트 노드를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UV 프로젝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